저는 뭐 아무랑도 상관없습니다. 오! 오! 파운딩. 오, 파운딩 좋아요. 파운딩. 이민 선수의 백스토크는 굉장히 강한데. 트랭글, 트랭글. 트랭글 잡아, 트랭글 잡아, 트랭글 잡았어. 사실 왜냐면 현대 MMA 오 뒤집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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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뒤집었어 김창현 뒤집었어.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아 조선빈 전술 잘 짰어요 지금 두 선수가. 우와! 조슈아! 우와! 조슈아! 조슈아! 승! 오늘 우승합니다! 자, 레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동양급이다 보니까 만장일치! 경기 경험이나 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워낙에 또 중심이 좋거든요. 아, 3점! 체력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레슬링 기술을 걸었는데 풀 대충으로 4강전은 저희가 모든 선수들에게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순위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순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힘든 선수는 그래도 고석현 선수가 문준희 선수가 우선 제일 일 것 같고요. 우선 체급 높은 석현이 문준희 선수가 국내 주짓수 최강자니까 문준희 선수 문준희 4강의 대진은 가장 많이 우승자로 언급된 선수부터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선수 1위 가장 많이 언급된 우승자로 지목된 선수는 문준희입니다. 문준희입니다. 네, 박수. 아무래도 이게 선수 또 그래플링 시합이고 주먹이 물론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100%로 세게 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 주짓수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선수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준희 선수가 나오셔서 상대를 지목하면 됩니다. 나머지 4강에 진출한 세 선수도 일어나 주시면 네. 상대에게 뭐 어필 혹은 부탁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네. 다 강하셔서 저는 뭐 아무랑 싸워도 상관없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 많은 선수들이 최약체라고 했지만 4강까지 왔어요. 여기서 결승 가면 네. 아 진짜 기적입니다. 할 수 있어요. 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파이터 40살 김창현 선수.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어필 충분히 됐어요. 자 마지막 고석현 선수. 저는 솔직히 빨리 경기를 치르고 싶습니다. 결승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발에 받아치는 문준희 선수가 될지 현명한 문준희 선수가 될지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맞아요. 네. 흥미진진한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주십시오. 세 선수는 뒤로 도와주십시오. 뒤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뽑으셨는지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선수 다 강합니다. 네. 정말 강합니다. 신우 네. 선수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결승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량급이니까 네. 현명하게 이제 체력적 분배를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럼 페이스오프하고 두 선수는 잠시 후에 페이스오프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오프 하겠습니다. 자 서로 시선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도 있었고 김창현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기게 되더라도 체력적으로 많이 깎여있는 상태 체력적 열세에서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체력적 부담이 적을 것 같은 최하란 선수로 선택을 하게 됐고 저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선수 잠시 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오십시오. 자, 두 선수 입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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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4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누구죠? 네, 문준희 대 최아람.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문준희가 네.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최아람 선수가 잃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가장 약체라고 선택을 했는데 4강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미 왕전의 룰은 또 일단 상대를 넘겨야 되는데 네, 맞아요. 최아람 선수가 굉장히 빠르고 네. 약간 공처럼 튀어다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과연 압박하고 그걸 제압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최아람 선수가 또 의외로 환영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무래도 문준희 선수는 체력적으로 결승전에서 그렇죠. 엄청 강한 선수를 네. 만나야 돼요. 최대한 빨리 상대를 끝내는 작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마음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준희 선수가 한번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4강전입니다. 매미왕전 4강전 기대하십시오. 지금부터 4강전은 8분 경기로 진행하겠습니다. 4강전 첫 경기입니다. 문준희 선수와 최아랑 선수. 아, 최아랑 선수와 체급 차이가 한 1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기에 사실 10kg 이상 차이. 중량급에서 90kg와 100kg, 80kg와 90kg의 이 10kg 차이보다 60kg와 70kg, 70kg와 80kg의 10kg 차이도 커 보이거든요. 자, 레디 파이! MMA 자세거든요 지금. 거의 타격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타격이 없는 경기에서 타격을 하겠다는 의지고 지금 타격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지금 문준희 선수는 소극적인 것처럼 하지만 상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방어하는 척하면서 일단 들어와라, 어디든 잡아라. 근데 최아람 선수는 공격적인 것처럼 하지만 잘 안 붙으려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예, 싸우기 싫은 강아지들이 싸우기 전에 얼렁대지만 문을 열었을 때는 안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싸울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만 안 들어가고 파운딩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문준희 선수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오히려 약점을 주면서 태클 부분이 아직은 약해요. 문준희 선수가 태클이 아직은 좀 느려요. 지금 보니까 최아람 선수는 적극적으로 넘기는 포즈를 취하지만 붙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클린치할 마음도 없고 운 좋게 한번 넘겨서 테이크다운 점수 정도? 깊이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준희 선수는 빨리 붙어서 상대를 넘겨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아마 셀프 가드라든지 조금 불리하게 일부러 조금 당해주는 느낌도 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작전을 많이 썼는데 저도 일부러 불리하게 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거든요. 자신이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워낙에 방어력이 좋아서 정상적인 공격과 방어로는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유리한데 넘길 수 있겠는데 라는 약간 착각을 심어주죠. 지금 거의 완력으로 이제 쭈그려졌어요. 쭈그렸다고 봐야 됩니다. 문준희 선수 2점 획득했죠. 백 포지션 4점. 자, 마운트까지. 아, 여기서부터는 문준희 선수가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문준희 선수의 백토크는 굉장히 강하죠. 완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못 끝냈으면 체력을 많이 뺄 수 있어요. 문준희 선수가 체력을 힘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체력도 좋지만 저기서 피니시 못하면 판정까지 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탭을 받아서 백초크로 손쉽게 거의 3분 정도 만에 탭을 받아내고 나름 준희 형님께 제 기술이 좀 통할 수 있는지도 많이 시도해보고 좋은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그 보여주지 못한 게 좀 너무 아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체력적으로 많이 아끼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이 기세를 몰아서 결승전에서도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꼭 서미션을 따서 이길 수 있게 남은 체력을 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빨리 끝났어요.
이변 없었네요. 이변 없었어요. 문준희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포지션을 차지하고 마무리로 백초크로. 문준희 선수가 가장 강한 영역이 허벅지를 이용해서 상대의 허리든 허벅지는 조였을 때 최하랑 선수도 워낙에 빠르고 이게 날쌘조처럼 움직여서 저렇게 압박이 저렇게 잠식된 선수가 아닌데 땀이 나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잠식된 것 같아요. 쉽게? 예. 쉽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석 선수가 조금 시간을 끌고 체력을 좀 더 많이 쓰길 바랬는데 체력 손실 없이 결승에 갔거든요. 맞아요. 고석 선수도 압박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김창현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쪽 진영에서 3분 안에 결승에 갔기 때문에 네. 나도 3분, 4분 안에 결승에 가야지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제 예상이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4강전 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파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 두 선수가 유도 베이스라서 사실 테이크다운 한다는 게 고석희 선수가 그래도 고석희 선수가 가운데로 온 거는 가운데 이 케이지 중앙에서 상대 중심을 빼앗아서 넘기는 게 세요. 세요. 이런 게 세요. 고석희 선수가 이게 셉니다. 케이지에서 상대를 넘기는 거는 아직은 약하지만 가운데 중앙에서 발목과 무릎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겨서 중심을 빼앗는 거 깜짝 테이크다운, 유도식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셉니다. 고석희 선수 케이지에서 연습을 더 해서 케이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왜냐면 현대 MMA에서 뒤집었어. 김창현 뒤집었어. 오케이. 사실 수입이 점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매미 왕전에서 수입 점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 점수는 없지만 어드밴티지는 점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맞죠? 네. 자, 파이트! 지금 허리 후리기라든 뒤집을 수 있는 뒤로 상대 김창현 선수 중심을 세우면 뒤로 날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사실 점수가 파운딩 활용해 주시고요. 가운데서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쌉. 가운데로.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요. 김창현 선수는 케이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창현 선수가 상체를 들면 바로 뒤로 뽑거나 옆으로 굴려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창현 선수는 케이지를 이용해야 돼요. 고석현 선수 유도식 테이크다운 최고입니다. 인정. 이 유도식 테이크다운 인정입니다. 인정. 지금 김우라 포지션을 잡으려고 김우라 그립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김우라 그립 잡았어. 김우라에서 안바까지 갈 수 있고 김우라 잡았어. 트랭글 잡았어. 김창현 선수. 김창현 선수. 와. 역시. 해볼 수 있지 않겠다. 1세대 파이터. 이대식. 지더라도 그냥 지지 않겠다. 하나 멋있는 모습 보여주겠다. 김창현 선수 하나 보여주겠다. 두 선수 하드가의 파운딩이나 타격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센 2점짜리 파운딩이었습니다. 고석현 선수도 피니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분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체력을 6분 만에 끝내서 2분이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판정까지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쉬운 승부가 될 수 있고 김창현 선수는 나름대로 선전을 한 거죠.
MMA에서 MMA에서 그래플링 쪽으로는 그래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데 피니쉬를 못 한다는 거는 김찬 선수는 활약한 거죠. 기술을 걸었어요. 역시 유도 선수들, 유도 파이터 두 선수.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두 선수 합의가 괜찮습니다. 몸이 닿은 상태에서는 파운딩 가능합니다. 좋아요. 니킥 가능합니다. 근데 니킥 하다가 또 케이지를 이용하는데 진짜 제 말을 안 들어요. 옛날부터 세컨 볼 때도 항상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두 선수 많이 힘들죠? 와 오석현 선수 주특기. 오석현 선수 주특기입니다. 지금 점수를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와서 고석희 선수가 저렇게 가운데서 상대 무릎을 잡아서 중심을 빼앗는다는 게 아무리 유도를 했어도 도복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겨드랑이라든지 이 팔을 그냥 맨몸을 잡은 상태로 넘긴다는 거는 상대 중심을 빼앗는 중심에 대한 이해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오케이 가운데 이대로 오케이 시작. 김창현 선수 주특기죠. 2초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김창현 선수가 뒤로 뽑는 게 주특기예요. 15초. 김창현 선수가 예전부터 선수생활 때 뒤로 뽑는 거 멋있게 뽑는 건 잘했어요. 힘 다 썼어. 김창현 선수 방전. 김창현 방전. 고석현 선수 생각보다 많이 강하네요. 오늘 힘드네요. 어떤 걸 하려는지 할 건지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해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체중도 또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제가 뭐 쉽게는 아니더라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고석현 선수 생각보다 많이 강하네요. UFC에 있는 상위권 선수들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UFC 내에서도 좀 낮은 순위에 있는 선수들하고 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기술 많이 보여줬어요. 유도시 테이크다운부터 뭐 서브미션이라든지 뭐 아쉬운 거는 포지션 절묘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속현 선수 방어가 좋아요. 방어 좋은데 바로 끝났네. 바로 고속현 선수 같은 경우는 체격도 저보다 크고 준영님이 압박하는 그 능력이 엄청 세시더라고요. 와 자, 레디! 자, 파이어!